선생님. 예.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마신 것도 없는데? 네, 화장실이 어디 좀. 화장실. 화장실 가까이 네. 있는 화장실. 다리야. 다리 천천히, 천천히 안전 뛰면 쉬워. 네. 차 안 오죠? 네. 깜빡이 놓고. 네, 핸들 다 감아서 이제 나가. 이 차까지 보내고 갈게요. 이제요? 맞아. 쭉 나가보세요. 이 차로를 달릴 거예요. 가속 페달 밟아야 되겠죠? 그래 차가 앞으로 나가죠. 그 가속 페달 밟아야 되겠죠. 가요 계속? 예, 직진하세요. 중구청으로 해서 우리 우측 깜빡이 놓고 우측 깜빡이 놓고 빨리빨리 가라고 거울 보시고 들어가세요. 중구청으로 해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시간이 네. 제법 많이 늦었으니까 우측으로 가요? 예, 여긴 횡단보도 없죠? 적신호, 적신호. 여기 잘 보시고 너무 일찍 핸들 틀면 뒷바퀴 올라탄다 그랬죠? 가속페달 조금 더 밟으세요. 저기서 좌회전 들어오는데 핸들 풀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가속페달 밟고 직진. 빨리 가라고 뒤에서. 우리 직진. 가위가 위험하다고 안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루기 편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위험하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꾸 마음에 약한 그 네. 직진, 직진? 예, 직진. 좋습니다. 킥보드 잘 보시고. 우리보다 나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뭐 많이 연수를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클락션 눌렸었어야 돼요. 예, 그냥 은지시 브레이크 밟으면 저 차는 또 멈추는 것 같다 하고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차선 보세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우린 직진할 거죠? 네. 깜빡이 놓고 붙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신랑분이 깜빡이 잘 안 켜나요? 길을 잘 모르니까. 좋습니다. 아, 이때까지 연수한 이 그 짧은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아, 운전자가 이렇게 또 화장실 감으로 인해 이게 모두 다 올스톱이 될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직진. 1차로 잘 보시고, 우린 2차로죠. 그러면 네. 지금 차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차 잘 봐야 돼요. 앞차 너무 멀어지면 앞차 못 쫓아가겠죠. 앞차 또 차로 변경했죠. 우리도 앞차 따라갑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볼 보시고 없다 들어가보세요. 그렇죠. 깜빡이 끄시고 핸들을 픽픽 트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히 신호등 잘 보시고 앞차까지 붙어보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차선은 1, 2, 3차선 그죠? 네. 우리 몇 차선에서 했죠? 1차선이요. 1차선이 1, 2차선으로 이제 바뀌어요. 좀 있으면 그 1차선은 좌회전해갖고 어디 가냐? 태미공원 쪽으로 가고 충남대학교 병원. 2차로는 직진 세백화점 가요. 우린 네네. 직진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게. 직진. 우리 직진이라고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직진하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나 태미공원 저쪽으로 가라는 줄 알았네. 여기 이제 분리되죠? 그럼 모닝 따라가지 말고 우리 SUV 따라간다는 거야, SUV. 아, 이렇게요? SUV 따라. 요렇게 이제 차도도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막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호들갑 떠는 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조금은 그 경각심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마음에서 자신감을 또 가지긴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기에 눌려서 분위기에 그렇게 해야 될 거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직진 신호가 짧아요. 뒤에서 빨리 가자고 상향등 또 날렸죠? 그래. 계속 직진. 직진 신호 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오토바이 바로 생각대로 운전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대로. 네. 예, 잘 보세요. 오토바이 또 타고 들어서 또 가니까 우린 직진. 근데... 택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점선 가운데 있죠? 네. 좀 앞에 당겨주면 뒷차들도 유턴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여러 개 없네요 지금. 알려줄 때 이제 계속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차로 부딪히겠어요. 손목에 힘 주시고. 저. 브레이크는 밟을 필요 없죠? 뒤에는 참 환장하겠네. 창문 올려주시고. 우측 깜빡이 놓고 가스페달 계속 밟으세요. 네, 보시고 들어가는 거. 왜냐면 우리 가다가 이제 유천 내거리에서 빠져야 되니까 깜빡이 끄시고 가스페달 더 밟으세요. 요 표지판 보이죠? 우암류 도로 우측에서 이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브레이크 안 보여. 우측 깜빡이 놓고 그걸 보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쪽 차선 계속 달리다가 이 다음 신호등에서 우리 우회전할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죠. 항상 이렇게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을 때는 차선에서 사람 티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놓고 브레이크 떼고 횡단보도 끝났죠. 앞으로 더 갑니다. 아, 이 다음 신호에 들어왔구나. 우리 이제 뭐 행세하네? 아이 전방 주시해야지.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전방 주시하면서 이제 갑니다. 앞에 차도 잘 보시고 여기 끼어들란 친구 있죠? 아 뭐합니까 앞에 아줌마? 택시 잡죠? 택시 안 보이네. 아 어떻게? 여기 BMW 들어오죠. 기다렸다 가야 되겠죠. 깜빡이 넣어주시고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가스페달 조금 더 밟아보세요. 한쪽으로 차들이 비껴졌죠. 원래 차로는 하나인데 우회전하는 차량들 알아서 가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맞은편에 오는 가세요 우회전할 겁니다. 가세요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얘네들이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기 때문에 먼저예요. 근데 우리 우회전하면 마지막 차로 붙어 들어갈 건데 얘네들이 크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보면서 들어가야 돼. 카니발까지 보낼까요? 아니요. 예, 가세요 이제. 1차로로 바로 들어가 보세요. 가스페달 더 밟아 보세요. 약 400m 앞 40km. 1차로. 예, 1차로 바로 들어가세요. 단속 구간입니다. 쭉 직진하세요. 우리 때문에 뒤에 막히죠. 이런 것도 좀 담대하게 지금 계기판 보시고 상행등 들어가 있죠. 당겨주세요. 안. 됐어요. 꺼졌어요. 깜빡이 끄시고 직진. 뒤에서. 오토바이 난리나 난리. 아 여기가 좀 복잡하잖아. 우린 직진. 브레이크 신호등 바뀌었죠. 지금 가면 이제 신호에 봐.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세요 이제 신호. 이 차로 막혔죠. 우리가 계속 직진하는 거. 우리 비껴주려다가 중앙선 침범하니까. 이래 싸가 왕싸가지죠. 우리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언어 순환해야 되는. 아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예, 좌회전. 이제 민식이 때문에 카메라가 다 30으로 바뀌었다는 거. 초등학교 주변에 무조건 30짜리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생각으로 달려야 카메라 안 찍힌다는 거. 카메라가 잘 안 읽어요. 이거 보세요. 41로 돼 있죠.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모든 카메라 다. 안 그러면 딱지 끊기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사이에 찍혔으면 과태료 2배. 신호위반 6만원. 과태료 이제 2배면 13만원. 쎄네. 그쵸.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차 블랙박스로 신고 당했을 때고, 현장에서 경찰한테 잡히면 이제 벌금에다가 그 벌점까지 생기는 거야. 다른 차가 신고해?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포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엿먹어라 이거지. 굳이 창문 내리고 싸울 필요까지는 없고. 네, 그렇게 이제 합니다. 네, 갑니다. 이 말은 집중해라 이 뜻이죠. 자연적 논크로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속페달 밟으면서 핸들 손때 보세요. 스르르 풀릴 거예요. 핸들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스르르 쭉 직진하는데 우측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요. 우측으로 간다고? 네, 차선 바꿔야 돼요. 홍이맘집에 가려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직접. 가는데 뭐 또 항상? 그렇긴 그런데 차로로 바꿔서 가야 돼. 나중에 화살표 잘 보세요. 아 진짜? 저도 오늘 이거 위반하긴 했는데 이 차 보내고 환불 들어가세요. 바닥에 선 보세요. 화살표가 이제 어디로 꺾여져 있는지. 아 그러네. 아. 제 뒤에 있던 친구가 신고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깜빡 끄시고 바뀌었어요. 깜빡이를 자꾸 엄지 안 걸어놓고 움켜지면 나중에 상향등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상향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편에 오는 차량의 운전자들 눈이 부신 거죠. 이게 직진이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 직진이면? 예. 11시간. 이거는 자외선이고? 예. 경찰이 또 앞전에 여기 끄어놓은 거를 바꿨죠. 화살표가 지금 바닥에 보여. 저도 오늘 1차로 해서 직진을 했었었는데 1차로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막혔죠? 2차로 불법 주정차. 오, 잘하네요. 저 없어도 혼자 하겠는데요. 잘 보세요. 앞차들 왜 천천히 가죠? 머리 위에 카메라 생겼는데 못 읽죠? 브레이크 밟고 30. 브레이크 뗐다가 그대로 지나. 이 카메라 보이죠? 지금 카메라가 다 지금 설치됐어요. 또다시 가속 페달 밟고 이제 쭉 직진합니다. 저렇게 초등학교 주변에 전부 다 카메라 다 생겼어요. 정신이 없겠다. 계속 이래서 못 가요. 자, 이제 다음 신호. 네. 제 미안하다고? 주의라고. 왜 제가 이거 키기 시작했냐면 키기 시작한 것도 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부터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한번 박히고 나니까 계속 습관처럼 키게 되는 거. 가속 페달 밟고 1차로가 조금 휘어져 있어요. 중앙선 잘 보시고 여기 1차. 어이구 중앙선 침범할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경 끼고 다니시면 네. 도수 맞춰가지고 계속 직진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길 아시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걸 보고 직진하는 애랑 차선 합쳐지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또다시 무슨 구역이죠? 학교. 뒤 자전거가 되게 커서 전방에 커서.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아까 빼놓을 할 때 빼놨어야 됐는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 과속 방지턱이 많구나. 그렇죠. 여기는 다행히 카메라는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꼬라서 그래, 꼬라서. 조금 좁기도 좁고. 아,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래 되면 차 다 망가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제 차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보고. 여기 신호등이 없어. 그래서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전거, 뛰어다니는 보행자 다 잘 보셔야 돼. 항상 오른발이 브레이크에 갈 준비도 해야 되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차가 끼어들란다. 그럼 직진이 우선이니까 브레이크가 아니라 클락션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근데 사람이 손보다 발이 먼저 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우회전 차량 못 가고 있네. 이시 보행자 신호 끝났죠. 이제 여기 신호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동네 자주 다니는 곳을 신호 외워놓는 거죠. 여기도 차선은 두 개인데 오른쪽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로가 하나밖에 지나갈 곳이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옆에 삐짓고 들어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오르막길이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조절하면서 아차차나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진짜 우회전 여기 막 들어가고 여기서 차나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위험하더라고. 그쵸, 위험하죠 여러분.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조절하면서. 아, 이 제일 마을공원인데 여기. 그래요? 여기 잘 알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항상 그러면 더 주의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감속하고. 우리가 보는 신호 지금 무슨 색이 깜빡깜빡거리죠? 적색등. 예, 그럼 일시정지. 항상 황색은 주의해서 서행하시오. 앞차 따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내려오는 차 잘 보고 오른쪽에도 올라오는 차 잘 보고 앞에 차 잘 보시오. 그렇죠. 이 본능적으로 턱이 내밀어지죠. 왜 차 왜 이러지? 여기 빌라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왼쪽 깜빡이 놓고 앞차 보고 따라가는데 왼쪽에 차 안 오죠? 오른쪽에 차 오는지 고개 돌려봐야 돼. 그렇죠? 없다. 가세요. 네. 이제 1차로로. 여기가 또 위험해요. 맞아. 우리 배웠잖아요. 가속페달 밟으면 핸들 풀린다는 머리 긁지 마시고요.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자꾸 안 써먹으니까. 아, 근데 진짜 이게 몸이 아직 아니거든요. 마음의 기로 들음이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되는데 여유가 딱 될 때는. 근데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이제 또. 그러니까 운전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 주고 배워보세요. 바로 익혀요. 결론은 돈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 같죠. 뒷길로 갈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가던 길로 갈 겁니까? 한번 앞으로 가보죠. 앞으로 가보고 그럼 뭘 켜야 되죠 지금? 그렇죠. 택시 쫓아가는데 크게 돌아 몇 차로로 들어가야 되죠? 1차로. 2차로. 그렇죠. 우리만 좌회전하니까 한 번에 우리는 바로 아파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혹시나 오토바이가 또 인도위를 달릴 수 있으니까 숄더 체크 잘 하시고.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창문 내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서행해야 되죠. 여기도 반사경 하나 붙여놓으면 참 좋은데 없어요. 탑차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는 사용합시다. 네, 사용하세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괜찮습니까? 네, 충분히 이쪽은 괜찮아요. 그쪽도 괜찮죠? 네, 충분히. 오른쪽으로 조금 핸들 더 감아주시고 이제 내려갈 건데 이때도 저기 반대편에 차 서있 저 있죠? 저거 잘 보고 핸들 나 여기 진짜 못 가보겠어요. 브레이크 떼시고 깜빡이도 넣고 우측으로 이제 핸들 끝까지 가면서 브레이크 떼시고 지금? 떼시고 이렇게 떼시고 가보시고 차 한 대 걸러. 다행히 뒤에 차가 없네. 아하, 이쪽이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요. 경로 바꿔야 되겠죠. 브레이크 떼시고 밑에 네, 핸드 풀어주세요. 한 바퀴 봐. 됐습니다. 그대로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이제 핸드 우측으로 끝까지 꺾어서. 왜냐면 여기 연석이 있기 때문에 쭉쭉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안 보이는데. 앞에 감지기 있죠? 응, 어떻게? 더 나가세요. 더 나가보세요. 더 나가보세요. 여기서 감 안 온다.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 살짝 끝까지 감으세요. 가속페달 퉁퉁. 가속페달 퉁퉁 밟으세요. 가속페달? 네, 퉁퉁 쭉 가속 밟으세요. 페달? 네,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세게 밟으세요. 세게. 됐습니다.
밖으로 저쪽 다시 이제 기어 바꿨고 핸들은 우측으로 가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 떼시고 그래야지 오른쪽 뒷바퀴도 안 나오고. 아까 후진 기어 넣었었구나. 앞차도 잘 보시고 여기 이 차들 때문에 내려갈 때 항상 주의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까 그 됐던 주차자리 있죠? 글로 가세요. 제가 거기다 차를 박아놨으니까 그 차 빼고 이 차 집어넣어 볼게요. 제 차는요? 깜빡이 미리 넣어주시고 여기서 핸들 또 너무 빨리 감으면 이 차랑 또 박죠. 카렌스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 더 가보세요. 박으니까 핸들 한 바퀴 어디? 다 풀어주시고 어디 박아? 거울 보세요. 안 박는데? 안 박을 것 같아요? 응. 그러면 계속 가세요. 더 가세요. 이제 핸들 풀어줘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조금 더 가다 이제 또다시 핸들 왼쪽으로 감아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이렇게 이중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핸들 이제 또다시 다 풀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웃 주민차 박으면 서로 얼굴 붉어지죠. 마주칠 때마다 이제 서로 조심스럽고 더 앞으로. 저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서 앞으로 쭉 나갔다가 그냥 뒤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먼저 차를 빼야지. 앞으로 여기서 빼놔야지 제가 나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깜빡이 넣어줘야 보행자도 깜빡이 보고 움직이죠. 크게 돌아야 됩니다. 차가 또 이중주차돼 있죠. 차 안에 사람 한 명 있네. 더 나가보세요. 이제 핸들 풀어주시고 쭉 앞으로 더 나가세요. 쭉 더 나가세요. 안 보이면 창문 내리셔야 돼요. 아직 괜찮아요. 네, 쭉 더 나가세요. 핸들 왼쪽으로 감아주시고 핸들은 원위치. 핸들 어디 계속 감았지? 기억이 안 나. 원위치 된 건가? 예. 창 놀리시고 추니까. 아니요, 볼래요. 제가 제 차 빼놓고 올게요. 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 예, 후진기어 넣어보세요. 예,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차고 살피면서. 주차칸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쪽에. 예, 그럼 핸들은 어느 식으로 이제 조향하면서 보시고 여기. 우리 차 기준으로? 예. 보면서. 또다시 핸들은? 응? 그 다음에? 그렇죠. 원위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끝자리니까 선 물어도 되겠죠. 옆에 차 내릴 수 있도록 해서. 그럼 좀 이걸 이렇게. 머리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머리가 이쪽. 예, 그러면 핸들 어디로 감죠, 핸들?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감죠. 이 주차 연습 안 하니까 또 이게. 아니, 나는 점, 이게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이게 헷갈려. 그렇죠. 후진경은 그거 영상을 많이 안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아까 보니까 그 선을 물고 있더라고요. 봉아빠가. 그대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쭉쭉 더 들어가세요. 좌우 살피시고 옆차 사이드 미러 우리 차 사이드 미러 위치 맞춰야 돼요. 더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서 머리 어디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 보시고 우측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이쪽으로 기울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주차 연습은 밝을 때 좀 많이 후진할 때는 이쪽으로 그렇죠. 평행될 때까지 평행이다 핸들은 또다시 왼쪽 파킹